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 채널의 김홍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를 끈 채로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초보 유튜브에 실수인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대단히 황당하고 뭐 한편으로는 즐겁습니다. 우선 오늘은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을 몇 장 보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불광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상무주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한 사진들입니다. 상무주 가는 길 하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은 원고도 제가 쓰고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상무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주, 있어야 할 자리보다 어떤 자리보다 더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 우리가 통상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 상상하는 자리보다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이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 닿고 싶어하는 자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암자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담도 이야기하고. 이 사진은 해인사에 있는 백년암입니다. 백년암 사진 왼쪽에 보시면 바위가 두 덩어리 있고 바위 앞에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두 그루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백년암이 보이고 있죠. 한겨울에 가서 찍었습니다. 이 포인트는 제가 한 5년 전에 중앙일보에 사진을 연재할 당시에 암자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연재할 당시에 제가 걸어서 찾아놓았던 촬영 포인트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합니다. 제가 아마추어 사진전의 심사위원도 수차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올라오면 아, 이 사진은 어디서 본 사진이야. 그래서 상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을 받고 싶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사진을 찍으셔야 될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가더라도 계절이 달라지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이 다르고 낮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 번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발휘하면 심사위원이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이 베낄 경우에는 아, 이 사진은 이미 본 사진이야, 누가 촬영한 사진이야 이래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아무튼 백년암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바위는 그 도를 이루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스님들의 굳건한 의지, 결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소나무는 꺾이지 않는 기상 이런 것을 통해서 백년암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도 또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해인사에 있는 원당암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중앙에 이렇게 큰 둔덕이 있죠. 둔덕이 반은 눈이 있고 반은 겨울에 노란 잔디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 사진을 보니까 삶과 죽음이 떠오르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 촬영할 때 약간 두 개의 세계, 낮과 밤, 남과 여, 속세와 절안의 세계, 또 피안과 자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해인사에 있는 원당암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중앙에 큰 둔덕이 있죠. 둔덕이 반은 눈이 있고 반은 겨울에 노란 잔디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 사진을 보니까 삶과 죽음이 떠오르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 촬영할 때 약간 두 개의 세계, 낮과 밤, 남과 여, 속세와 절안의 세계, 또 피안과 자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다니면서 기가 막힌 촬영 장소를 보시면 우선 촬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촬영을 하시면서 아, 이 장소는 여름이 좋을 거야 또는 저녁이 좋을 거야, 아, 이건 새벽에 찍어야 되겠어 하는 판단이 좀 서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은 사진을 얻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일반 아마추어들의 사진이 비슷한 이유는 제가 이런 뭐 비유를 들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끼리 새벽에 모여가지고 촬영 몇 번 하다가 아침에는 콩나물국 하나 먹고
다음에 또 낮에 한 대낮에 이제 뭐 해가 짱짱할 때 해가 천장 천 그 천공이 떠 있을 때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다 비슷비슷한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친구들이 찍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대, 새벽을 찍는다든지 저녁 어슴푸레 한 무릎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태양이 칼칼하게 내리쬐는 곳에 꼭 있어야 될 칼날을 재현하고 싶은데 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자기 스타일을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사진 공부에는 좋겠죠. 그러나 정말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특별한 사진을 찍고 싶다면 남과는 다른 스타일의 사진을 찍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진은 은혜사 팔공산에 있는 은혜사에 부속되어 있는 거조암이라고 하는 암자입니다. 옛날에 요새는 뭐 거조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거조암에는 500나한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조암에 영산전을 찍을 당시에 여러분 현장에 촬영을 해보면 촬영거리가 나오는 곳이 있고 촬영거리가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거리가 안 나와서 건물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조리개를 열고 조리개를 연다는 것은 피사계심도가 얕아진다는 거죠. 조리개를 열고 피사계심도를 얕게 해서 카메라를 걸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쇠줄은 포커스 아웃되고 그 너머로 영산전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의 자기만의 독특한 조리개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죠. 조리개를 왜 쓰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만의 표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광량도 물론 조정할 때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쓰므로써 남과 다른 특별한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산전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잠깐 돌아볼까요? 영산전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잠깐 돌아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동네에 있는 친구이거나 형님이거나 아우들의 얼굴 아닙니까?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이 500나한을 보면서 너무 500나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우리를 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진을 찍게 된 동기는 왼쪽에 있는 사진의 500나한이 꼭 제 친구를 닮은 것 같아요. 대구에 살고 있는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를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그리고 도 닦겠다고 앞으로 다 집중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장난을 걸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공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도 생각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저 자신도 생각나고 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은 언제 찍히느냐 그러면요. 자신과 유사한 어떤 동질감을 느낄 때 샷터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사진은 내 친구와 나의 자화상 같은 사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훨씬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팔공산에 있는 은혜사의 말사인 운부암이라고 하는 암자입니다. 제가 1995년도쯤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일보 연재를 하면서 암자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정찬조 선생이 있으시고 촬영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때 암자를 촬영하기가 참 까탈스러운 거예요. 제가 불교 신자도 아니고 암자에 대한 이해도 적고 그럴 때에 한여름에 운부암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야, 하늘은 맑고 구름은 떠가는데 그게 운부암이 날아갈 듯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우와, 운부암을 왜 만들고 운부암의 정신이 뭐고 암자의 정신이 뭐며 불교인들이 가져야 할, 불자가 가져야 할, 또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 암자를 보고 느낀 거예요. 운부암을 보고 지금 이 사바세계에 있지만 거대한 이상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듯이 있는 저 암자를 보면서 제가 확 다가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부암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암자 촬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부암 사진을 정말 내 사진의 불교 사진의 계기가 되는 사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촬영을 하시면서 그런 계기가 되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데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사진이 반드시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길거리 스냅 사진을 하면 길거리에서 스냅 사진을 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은 뻔한데 지나가는 사람 앞에서 눈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슛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일본에 있는 신주쿠 옆에 하라주쿠라고 있는데 하라주쿠에서
펑키족이 지하철 표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숨쳐서 찍다가 갑자기 펑키족이 사타서 탁 저를 돌아보는 겁니다. 급죽 놀란 상태에서 카메라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눈을 향해서 핀트를 맞추고 사타를 누른 기억이 있거든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길거리에 스냅사진을 찍는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별로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혹시 뭐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그 트러블을 만회할 만한 이제 다양한 이유거리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생겨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구례 하암사에 있는 연기암입니다. 제가 겨울 암자 촬영을 위해서 지리산 일대를 왔다 갔다 하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부산에 거의 있으면 다 왔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친구한테서 구례에 눈 온다. 아,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이제 연기암으로 가게 되었는데 연기암에 갔더니 이미 눈은 다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잔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상황 중에서 무심한 샷을 하고 샷다를 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촬영하고 있는 중에 다 촬영하고 나오면서 본 한 카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기와 너머로 눈이 내려있는 지리산의 산맥, 지리산의 그 산의 흐름들 이런 것을 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촬영을 나가면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의 다른 점은 아마 집중력이거나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마추어는 촬영 나가서 사진이 자기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럼 기분 좋으면 한 두세 카트 찍고 뭐 많이 찍으면 한 서너 카트 찍고 아 기가 막힌 사진이 걸린 것 같아. 이래서 이제 다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한 카트 찍으면 저희들은 대개 한 10카트 정도 찍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100카트를 찍었다. 저희는 아마 1000카트 정도 찍을걸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희의 긴장감 자체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카트 찍든지 10카트를 찍든지 그걸 가지고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대충 찍어서 친구들하고 나눠보면서 야, 이 사진 멋있네. 아, 칭찬 박수 쳐주고 뭐 그 정도에서 마감을 하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진을 잡지사에 제출을 하든지 출판사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개인전을 하든지 책을 만들든지 그래야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보다 훨씬 많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죠. 여러분하고 저희들의 차이는 그 다만 하나의 집중력인 거죠. 그 사진의 소요되는 것인 거죠. 소요되는 것.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 오늘의 제목은 사진 찍어서 뭐 할래?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은 친구들하고 나눠보기 좋은 사진이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하고 나눠보면서 그 와 사진 좋네 이렇게 칭찬 듣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높은 이상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겠다, 출판을 하겠다 이런 높은 목표를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집중력과 근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남이 한 카트 찍을 때 나는 열 카트 찍는 그 정도의 근성과 그런 거를 발휘해야만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오고 자기만의 독특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촬영을 나가면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의 다른 점은 아마 집중력이거나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마추어는 촬영 나가서 사진이 자기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럼 기분 좋으면 한 두세 카트 찍고 뭐 많이 찍으면 한 서너 카트 찍고 아 기가 막힌 사진이 걸린 것 같아. 이래서 이제 다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한 카트 찍으면 저희들은 대개 한 10카트 정도 찍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100카트를 찍었다. 저희는 아마 1000카트 정도 찍을걸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희의 긴장감 자체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카트 찍든지 10카트를 찍든지 그걸 가지고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대충 찍어서 친구들하고 나눠보면서 야, 이 사진 멋있네. 아, 칭찬 박수 쳐주고 뭐 그 정도에서 마감을 하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진을 잡지사에 제출을 하든지 출판사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개인전을 하든지 책을 만들든지 그래야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보다 훨씬 많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죠. 여러분하고 저희들의 차이는 그 다만 하나의 집중력인 거죠. 그 사진의 소요되는 것인 거죠. 소요되는 것.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 오늘의 제목은 사진 찍어서 뭐 할래?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찍는 사진은 친구들하고 나눠보기 좋은 사진이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하고 나눠보면서 그 와, 사진 좋네 이렇게 칭찬 듣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높은 이상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겠다, 출판을 하겠다, 이런 높은 목표를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집중력과 근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남이 한 카드 찍을 때 나는 열 카드 찍는 그 정도의 근성과 그런 거를 발휘해야만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오고 자기만의 독특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친구가 찍은 사진과 내 사진이 비슷하다? 못 씁니다. 제가 찍은 사진과 비슷하다? 혹시 저는 이제 이 아마추어들 사진 응모하면 심사위원으로 뭐 수십 차례 간 경험이 있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그런 사진을 보면 어디서 본 사진이면 제외시키잖아요. 일단 제외시킵니다. 어디서 본 사진? 아, 이것을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떤 상 받은 사진과 닮았어? 그럼 일단 제외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려야 할 것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시각과 개성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사진에는 그 여러분 집요함 같은 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사진에 뭐 사진 보면 뭐 알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는 통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 한 장에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읽힌다. 좀 재밌는 말이죠. 그만큼 그 촬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 대한 역량, 사진에 대한 이해도, 사진이 찍어내는 기능의 스킬의 원숙함, 이런 게 사진 한 장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게 나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30년, 40년 한 자리에서 사진만 해보시면 그게 도가 트겠습니까? 안 트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시를 하거나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일이 고정이 돼야 돼요. 스타일이 고정된다 이런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관성은 한 작품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식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작품이 있으면 다양한 작품의 내용의 일관성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가가 되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 프로가 되든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이 사진은 원효스님과 요석공주로 유명한 암자인 소요산 자제암입니다. 자제암 사진을 찍으러 들어가면, 저희가 먼저 안내 사진을 찍으러 들어가면 대충 휘둘러보고 헌팅을 하고 입구에서부터 차박차박 사진을 찍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카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차박차박 찍어 들어가죠. 처음에는 건물의 형상부터 촬영을 합니다. 아, 건물이 이렇게 생겼군. 이것부터 촬영하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죠. 유명한 작가 한 분, 전쟁 작가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사진이 잘못된 것은 한 발 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처럼 물리적 거리도 물론 들어가지만 정신적 거리도 더 좁혀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슈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내가 그 건물의 끝, 이제 뭐 바운더리 안쪽 거의 다 촬영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아, 다 찍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또 발견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위에서 지금 부감 촬영입니다. 왠지 온화하고 고요한 에너지가 흐르는, 그리고 지금 가을이었거든요. 가을에 빨간 단풍이 든 단풍나무와 파란 아직 들지 않은 나무들이 이렇게 설기 있는 이 지구촌의 삶, 우리들의 삶 같은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슈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을 찍으면서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저기 있는 나뭇잎 한 잎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찍는 거거든요. 그냥 뭐 풍경이 좋아 뭐 이렇게만 막 들이대고 찍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진 찍고 뭐 할래 했라고 혹시 다른 누군가 질문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사진 찍어서 뭐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거기서 주춤하게 될 겁니다. 답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자신의 목표, 개인전을 하든지 출판을 하겠다는 좀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집요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과의 다른 스타일의 사진을 고정시킬 수 있고 남과 다른 개성 있는 사진을 찍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